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샤오미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항상 같이 오는 구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220V 어댑터인데요. 어댑터 덕분에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합선이 되거나 스파크가 튀기도 합니다. 접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지만 샤오미 선풍기처럼 접지선 없이 전원선만 있는 제품들은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220V 샤오미 선풍기 코드를 따로 구매하거나 코드를 교체하면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220V 코드를 따로 구매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코드가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샤오미 선풍기 코드를 220V로 간단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샤오미 선풍기 코드는 접지선이 없기 때문에 코드 교체가 정말 쉬운데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코드만 구매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납니다. 먼저 110V로 되어 있는 코드를 자르면 되는데요. 코드는 따로 구매가 가능하고 자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싹둑 잘라주세요. 이제 전선 피복을 벗겨주면 되는데요. 무작정 벗기는 것보다는 교체할 코드를 미리 분리해서 어느 정도까지 피복을 벗기면 되는지 가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술자가 아닌 이상 집에 전문가용 도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는 가위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힘 조절을 잘못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까지 모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심해서 잘라줘야 합니다. 외부 피복을 벗겨내면 두 가닥의 전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극과 양극을 구분해서 작업할 필요는 없고요. 전선 앞쪽의 피복을 살짝 벗겨서 구리선이 나오면 구리선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 꼬아주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죠. 코드를 교체하는 것도 물론 아주 쉬운데요. 구리선 부분을 코드 양쪽에 하나씩 넣고 나사를 돌려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선을 구분해서 꽂아야 할 것 같지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꽂고 고정하면 됩니다. 작업을 마쳤다면 전선을 살짝 당겨서 전선이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전선이 그냥 빠져버린다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전선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에 자칫 전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샤오미 선풍기를 폐기 처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하세요. 이제 코드를 조립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코드 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막상 해보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코드가 길기 때문에 그냥 다시 자르면 됩니다. 코드를 교체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샤오미 코드가 워낙 얇아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에 남은 피복을 잘라서 덧대주는데요. 깔끔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정이 잘 됩니다. 이제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이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되는데요. 스파크가 튀거나 전선이 불타는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작업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네요. 코드를 교체하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풍기 사용이 너무 편리하고요.
합선이나 스파크 걱정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샤오미 선풍기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꼭 코드를 교체해서 사용하세요.